안녕하세요, 현입니다. 자, 저번 편에 이어 프리셋 축약 단어를 G부터 P까지 제가 실제로 사용한 예시와 함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텐데, 프리셋 축약 단어에 대한 개념과 이전 알파벳은 저번 편을 봐주시면 배우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GT. 자, 처음부터 쉽게 설명 가능한 친구가 나왔네요. 기타 소리 일체를 뜻하고 이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번째로 IM, 인스트루먼트를 뜻하고 저번 편에 CL, 클래식을 설명하면서 가상악기 목적성과 다른 사운드들을 하나의 통으로 묶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또한 어떤 전문악기에 특화된 가상악기인데 그 전문악기 소리가 안나고 다르게 들리는 세컨값을 여타악기다 라는 식으로 묶어버리는 말이오며 어쩌면 기타 등등 이라는 뉘앙스와 비슷한 것 같네요. 세 번째로 LD, 리드 사운드 일체를 뜻하는 말인데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듀싱 과정을 배우고 있는 수강생분들이 정말 자주 하는 질문이 리드를 사용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약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리드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끌다, 선도하다 라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프로듀싱 영역으로 받아들이자면 어떤 파트에 강조될 수 있는 사운드 일체를 뜻하는 것인데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를 그대로 여러분이 진행하고 있는 장르 안에서 해석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번 편에 말씀드렸다시피 프리셋은 가상악기를 제작한 팀이나 개인이 미리 세팅한 값이고 그 값을 정한 개인의 주관이 들어간 것이기에 제가 리드라고 생각하는 사운드가 여러분에겐 아닐 수 있고 여러분이 리드라고 생각하는 사운드가 제게 아닐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어떠한 장르에서 어떠한 파트에 사용되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리드라는 뜻 자체를 메인 포인트에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인식을 줄이고 내가 필요로 하는 악기가 무엇인지 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MA. 자, 멜리 사운드는 사전적 용어로 쉽게 설명드리자면 메입니다. 메라고 해서 비트 영역의 퍼커션 개념보다 예를 들면 고무망치 같은 것으로 유리를 치거나 철통을 치면 툭 거리는 앞의 탁 소리보다는 통 거리며 음을 내는 뒷사운드, 그런 사운드 일체를 뜻합니다. 다섯 번째로 OR, 오르간. 대성당 같은 곳에 가면 큰 파이프에 소리가 나오는 피아노를 보셨거나 영화에서 접한 경우가 있을 텐데 파이프 오르간 사운드 일체를 뜻합니다. 자, 여섯 번째로 PD. 이번 편의 마지막을 장식할 패드라는 친구는 축구 같으면 뒤에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수비수 역할과 비슷한데요. 메인보다 주로 백그라운드에서 울려주는 단음 또는 코드의 진행이라고 정의하면 되겠는데 피아노를 딱 쳤을 때 나오는 소리 말고 서스테인 페달을 밟은 그 후에 질질 끄는 소리 같이 리드 사운드를 포함한 공격수들이 앞에 있으면 그 뒤를 채워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앞으로 나갈 때도 있지만 믹싱 단계에서 주로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김치찌개를 먹는데 찌개에서 김치를 찍은 뒤에 국물을 다 털고 먹는 것이 공격수를 먹는 것이고 국물까지 같이 떠서 먹으면 어때요? 풍미가 달라집니다. 그런 국물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알파벳 G부터 P까지 프리셋 줄임말을 알아봤습니다. 영상을 혼자 만들다 보니 허접한 실력의 시간을 너무 잡아먹어서 뒷편은 아직 소개하지 못한 나머지 P와 마무리 G까지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